야권 단일화가 성사되며 대선은 사실상 3자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TV토론으로 잠시 중단했던 유세를 시작한 후보들은 대선 승리를 향해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 집중유세로 수도권 유권자 공략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특히 여성 안심 대통령이 되겠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이대남 전략과 차별화를 돕고 청년층을 겨냥해선 주택 담보대출 비율 90% 인정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잔파도에 비유하며 중도 진보 지지층 결집에도 주력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바로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충남과 세종, 경남을 차례로 방문해 표밭을 나졌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조카 살인 사건 변호를 차례로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에게 맹공을 가했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 나온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특검 주장에 대해선 진상만 밝히면 대찬성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막판 들고 나온 정치교체 프레임을 깨는 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기가 치솟으니까 이건 물타기 하려고 정권교체 없이 정치교체가 됩니까?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유권자들과 만나 세금에 집중했습니다. 좀 더 부유한 분들에게 좀 더 많은 고통분담을 과감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뚝섬역에서 서울숲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시민들이 모인 곳에서 즉석 간이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